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 청년사관 김동춘 재외선거관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님. 예, 맞습니다. 네네네네. 유권자 등록이 돼야 선거도 참여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첫 번째 지금 스텝이라고 할수 있는 그 일정이 지금 30일로 끝이 나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예, 지금 시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가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거리선거로 갑자기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그 등록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 통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까지 지금 총 14일째 이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해 주신 분들이 지금 한 6,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영구명부에 이제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한 2,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한 9,000여 명이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총그 등록 인원이 한 6천 명 정도 됐고, 제18대 대선에서는 한 1만 1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9천 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록자보다는 벌써 많이 그 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보다도 이렇게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기간은 짧지만 아무래도 물론 뭐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선에 관심들이 많은 거는 뭐 사실일 테고요. 네네.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호응도가 좀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호응이 네네. 많습니다. 네네. 그 우리 재성우가님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하여튼 뭐 업무량이 많다는 걸로 네.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알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뭐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30일까지 등록이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사전에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신고 신청 방법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총영사관에 방문해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전자우편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여권 번호만 알면 별도 이제 서류 첨부하는 것 없이 인터넷으로 그렇게 간단히 그 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그 인터넷으로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마트나 아니면 교회 이런 데 나가서 지금 신고 신청 순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인 이제 25일에도 저희가 에치마트 리치필드점과 유니온점에서 그 순회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그 공간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그쪽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신고 신청서를 좀 비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공간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등록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메란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공간을 가셔도 그렇죠. 되겠고 아니면 한인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뉴저지에 계신 분들은 뭐 뉴저지 한인회를 또 예, 사용하시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어쨌거나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그뭐 편안하고 빠르고 또 쉽고 예,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등록하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처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로 유효성 검증을 한 다음에 여권 번호만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나 기본 정보만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등록이 되고, 그 등록이 잘 되었다라는 또 결과가 자기 이메일로 또 통지가 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웹사이트를 한 번만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 그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뉴욕 총영사관 공간에 오셔도 그 배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신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중앙선관위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냥 뉴욕 총영사관 그냥 뭐 구글이나 찾아서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팝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30일까지 이제 등록이 끝나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제 또뭐 앞으로 일정? 예, 그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신고 신청을 이제 마치게 되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투표 기간은 이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 동안 이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표소는 지금 현재 제외투표소, 이제 뉴욕 지역에 설치되는 제외투표소는 이제 아직 그 장소가 지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추가 투표소를 2개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개를 운영할 예정인데, 추가 투표소는 이제 뉴저지 지역에는 뉴저지 한인회관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 필드점은
필라델피아 지역은 네. 서재필 기념재단 의원 강당에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추가 투표소 운영 기간은 6일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4월 28일부터 29, 30일 동안 이렇게 3일 동안 운영을 하니까 그 기간에 오셔서 그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플러싱에 설치되는 이제 본 투표소는 6일 동안 진행이 되지만 네. 추가로 이제 설치되는 두 곳인 경우에는 이제 3일로 이제 줄여서 이제 이제 투표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혼란스럽지 않게 예예 하셔서 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인터넷으로 만약에 그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그냥 예를 들어 잘 됐으면 됐다는 것으로 끝나면 이제 당일 투표소로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건가요? 뭐 다른 그 전에 절차는 필요 없는 거고요. 예, 유권자 등록이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임기 만료한 선거에 할 때는 명부가 작성이 되면 이제 열람 기간이라든가 이 신청 기간을 둬서 그 절차를 거쳤는데 대통령 거리한 선거는 즉 명부 열람이나 이 신청 절차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신청하실 때 이제 정확히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 기간에 투표소로 오실 때는 그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자나 아니면 영주권 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야 이제 신분을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외 선거인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은 그 반드시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원본을 함께 가지고 오셔야 예,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예. 네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원본을 지참하지 않으셔갖고 예, 투표를 예. 하러 오셨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예, 저도 예, 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제외 선거인만 이제 그렇게 좀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그 좀 이게 좀 워낙 또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요.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법이 굉장히 좀 너무 타이트하다. 좀 너무 규제가 많다. 뭐 제약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 뭐 대표적으로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또 선거 운동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제외 선거 운동은 굉장히 좀 국내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게 사실인데요. 일단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전자우편으로 그 내용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들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언제든지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그리고 전화에 의한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에 의한 방법 그거에 있습니다. 그거는 선거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선거 운동 방법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그 단체 명의로 혹은 그 대표자의 명의로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제외에서는 할 수가 없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또 유의하셔야 되고 그 외에 뭐 선거 운동성 내용이 들어간 신문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지난번에도 그 신문 광고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미국에서. 예, 네, 예. 그 뉴욕 지역에서 그 미국 전역에서 있었는데 네네. 그 불법 신고 신문 광고를 내서 이게 네네. 여권 발급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주의하셔서 정확히 잘 아신 다음에 선거운동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그렇지만 뭐 선거 운동이 됐던 뭐 네 뭐 네. 뭐 예를 들어서 투표를 뭐 하던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네. 예예. 예.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아직 예,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투표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3월 30일까지 꼭 신고 신청을 하셔야 이번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꼭 그 신고 신청을 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일 몇 시까지 그럼 되는 거죠? 그 인터넷으로는 30일 그 자정까지 자정. 밤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예, 되는 거고요. 신청을 예.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신청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자정까지 가능하다. 예, 예, 예. 그 말씀이신 거군요. 예, 예. 예. 한국 시간 기준인 건가요? 아니, 여기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기준은? 기준으로 3월 30일 밤 12시까지 12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바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 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